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앞두고 오늘 한일 양국 관계자들이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찰의 실효성 논란이 거센 상황이어서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립니다. 류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요일 구성국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목요일 MBC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 엔데믹이 선언된 건데요.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요일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